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쏘아올린 이른바 멸공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아니 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전쟁광 같은 단어를 쓰느냐. 저렇게 받아들인 게 꼰대라고 보는 거예요. 나 꼰대다. 나 꼰대다. 아니 멸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전쟁광적인 표현이냐는 거예요. 이걸 너무 진지하게 받은 거예요. 멸공은요. 화산 같은 논란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주적은 북한. 주적은 북한. 북한은 주적이다. 군인들은 훈련하려 그러면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없으면 대한민국 안 돼. 홍 교수님을 참 존경합니다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장난인데요? 전형기출 문제로서의 사상검증 아닙니까? 북한의 미사일 핵 기술이라는 게 무시할 정도가 아니거든. 북한을 주적이다라고 이름 딱지만 딱 붙이면 이게 부적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나요? 주적을 쓰면 경색된 사람인 거고 주적을 안 쓰면 그 사람이 유연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을 국회하냐고.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 DJ 허지용 DJ에게 사연 보내는 그날까지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팬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서 어떤 사연이 올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 네. 북한 주민들이 허지웅에게 만약에 보낸다면 뭘 보낼 수 있을까요, 사연을? 우리 창구님 좀 처리해달라고. 창구님을 처리해달라고요? 청소년 처리해달라고. 안 살자야? 아니, 진짜 만약에 그 방송만 좀 서로가 왔다 갔다 해도 네. 그러니까. 통일에 되게 도움된다면서. 네. 근데 이미 탈북자분들 이 말씀 다 하는 거 들어오면 거의 뭐 98% 정도가 한류 드라마를 봤다. 한국 음악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진짜 대중문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 하게 돼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만갑에 우리 허지웅 웅디 DJ가 있다면 오늘 또 새로운 DJ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분은요. 우리가 보통 방송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 국민들 또 교통을 뭐 듣고 싶어하는 분들 뉴스 듣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분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DJ를 하는 분이에요. 북한 주민들을 우리나라에서요? 상대로 DJ를 하는 분입니다. 대북 방송. 네, 박성애 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똑소리 나는 여자 박성애 에디입니다. 현재는 주로 대북 방송에서 라디오 MC도 맡고 있고 또 뭐 라디오 드라마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한국의 실생활이라든가 또 정보들을 이제 북한 청취자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뭔가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 목소리 편안함을 딱 주세요. 제가 계속 들었는데 이북 사투리가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건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사투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약간 친근하게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하다가 종종 이제 북한 사투리를 쓰죠. 네.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래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무산에서 온 박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잘 모르는데요? 한쪽 사투리. 충경도 사투리. 아니, 저 같은 경우 이제 퇴근길 라디오라가지고 퇴근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데 대북 방송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계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네. 사연을 한다거나 사연을 뭐 통화로 연결을 한다거나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도 되게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전문 용어를 좀 북한 청취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뭐 4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냐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빌보드라는 그 개념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지. 빌보드라는 게 해외에서 이렇게 저명한 음악 차트이고 여기서 이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거는 한국의 예술이 이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그렇지.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서 누군가는 이 방송을 매일 들을 것이며 매시간 기다릴 것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자, 북한의 소식 우리도 오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그 너튜브를 보다가 뭐가 딱 떴어요. 그래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야. 1위야. 1위야? 자, 2022. 와. 이거 육체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더 깜짝 놀랄 만한 장면도 있습니다. 오, 잘, 오, 잘 컸다. 초원을 날리는 거야, 초원. 이거, 아, 무섭던데? 와, 오, 한 손으로. 와, 한 손으로 타잖아요. 한 손 타도 되게 힘들어, 저거요. 그죠? 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죠. 오! 자,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아요. 오, 지금, 저 앞에 봐. 오, 야, 이 디자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빌라촌인데요. 야, 괜찮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새 집을 안겨줍시다. 맞습니다. 어, 저거 한 손으로 타는 건 약간 주몽도 주몽 타고. 아니 저거 한 손으로 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 승마 할 때. 아, 그래요? 네. 저 보고 깜짝 놀랐고요. 더 놀라운 건 뒤에 그 현성어라고 리설주가 같이 달리고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인민들은 배고픔이 허덕일 때 저 인간들은 얼마나 말을 타고 즐겼으면 저런 폼이 나올까 정말 분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본 거는 김정은이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 보고 따르면 한 20kg 정도를 뺐다는 거예요. 2013년부터 20년까지 7년 동안 네. 매년 평균 7kg씩 쪄요. 아, 김정은. 김정은이. 그러니까 2013년에는 딱 90kg였어. 그랬다가 2020년에 140kg가 됩니다. 오. 50kg가 찐 거예요. 40까지 갔어? 네. 근데 20kg 뺀 걸 보고 아, 저 북한 체제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 왜냐하면 김정은 몸매가 계속 찌면 오래 갈 수 없고. 그렇죠. 그렇지, 건강 문제도 그렇고. 김정은 살 뺀 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봐요. 북한이 지금 바라는 것은 네. 강력한 지도력. 그렇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네. 코로나까지도 겪고 있는데 2012년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강성대국의 해였는데 강성대국 건설이 세 가지 목표가 있었죠. 군사강국, 그다음에 경제대국, 사상대국인데 사실 경제사상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지난 10년 동안 없었잖아요. 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일단 인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되죠. 이 젊고 유능한 장군 영도력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시간 문제다. 네. 이런 이미지를 한 손으로 백마를 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북한이 원하는 지도자는 이렇게 말 잘 타는 지도자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지도자가 아닌가. 네.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지금 김정은이 말 탄 건 다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이 양반들은 꼭 백마만 타요. 그러니까. 이 백마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백마 하면 백두산의 김일성이 먼저 떠올라요. 백마를 타고 백두산 일대를 누비면서 일제를 탄생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백마는 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 김정일이도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갔어요. 김정은은 특히 이게 필요하거든요. 김정은은 김일성의 손자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데 그 사진 한 장이면 그냥 금방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찍은 사진. 얘가 이게 없어요. 아~ 엄마가 거형이기 때문에 세포기 때문에 이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했어요. 더 강조해야 그치. 되는 거예요. 난 백혈통이라는 걸 강조. 그렇지, 그렇지. 사진하는 거.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소개를 했죠. 아파트 단지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 리버뷰. 네? 강이 보이는 그쪽의 그 디자인은 요즘 가장 핫한 디자인입니다. 모던하게. 그 네모나게 칭칭칭. 네, 모던한 느낌으로. 아, 이거 탐나더라. 서울에 한강변이 있다면 평양엔 보통 강변이 있겠죠.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저 영상이 공개되니까 저건 평양판 유엔빌리지다. 이렇게 아,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 복층.
그리고 그 안에 가구가 굉장히 유럽풍의 알록달록한 가구. 그다음에 벽에 고정돼 있는 간접 조명 등.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아이템들도 전격적으로 배치가 됐고 김정은이 현지 시찰까지 멋있게 하면서 북한이 좋은 집을 인민들에게 보급하라. 전형적인 선정용 화면인데. 누가 살아 거기에? 그러니까 어? 누가 분야? 누구한테 분야? 아니 이게 조국을 위한 노동자나 과학자를 위해서 나눠줄 것이다 라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고 노동당 청사랑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면 부동산은 뭐다? 입지다. 그리고 이랑 가깝냐? 자 보세요. 부동산이 터져서. 거기까지. 자 보세요. 당세권이네 당세권. 초투라고 하죠. 초기 투자금 필요가 없어. 과학자면 당에서 주는 거야. 근데 여기만 분양받아 놓으면 노동당 청사랑 바로 가깝죠. 또 어디랑 가깝냐면 김일성 광장에로도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보다 평양에서는 알아주는 당세권이다. 와. 왜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지어가지고 분양도 안 할 거면서? 그럼 이제 전 세계가 다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거 주민들에게 준다고 하지만 핵심은 김정은이 선물을 주는 아파트. 선물 정치. 북한에만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선물 아파트. 이야. 물론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차출도 하고 처벌도 주고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생일 그리고 1월 1일 날에 선물은 북한에 무조건 나가요. 간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선물 정치의 또 핵심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잘 지어놓고 간부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선물 아파트에 들다가 내 과오를 보면서 나간다. 그대로 놓고 몸만 나가야 되죠. 아. 그 다른 아파트라고 완전 다르죠, 이거. 본인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리버뷰 아파트로 당을 유지하려는 김정은 총비서. 반대로 한국엔 공산당을 무너뜨리려는 셀럽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시태그에 멸공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슈가 됐었던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SNS로 불이 붙은 공산주의를 멸하자. 이른바 멸공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철없는 멸공놀이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을 따라하는 것 역시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그냥 산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런 나라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면은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인증샷이 올라오고 멸공이라는 해시태그의 단어도 눈에 띕니다. 이분이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게 인스타그램 측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폭력 선동하는 게시글이다라는 이유로 삭제됐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삭제된 글이 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바로 저겁니다. 오른쪽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남겼어요.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 사실은 그냥 숙취 해소제 먹고 음주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겠다. 멸공은 사실은 그냥 공산당과 아무 관계없이 단 글인데 문제는 이거를 SNS 측에서 삭제해버렸다는 것에서 논란은 출발이 됐죠. 아, 그게 시작이요. 올린 사람이 누구냐? 아무 영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올렸으면 뉴스도 안 돼요. 시가총액 9조 5천억. 그리고 우리나라 재계순위 9위. 10대 재벌. 아, 그래요?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 와. 정용진 부회장이 올렸는데 SNS 팔로우 수가 77만 7천 명. 우리 허 작가님의 팔로워의 두 배예요. 오.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파만파 뉴스가 된 거죠. 그 재산이 제가 100분의 1이 안 될 텐데 팔로워가 2분의 1이면 상당히 선방한 거 아니에요? 선방했어. 그러네. 그러네. 엄청난 선방이네요. 엄청나네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멸공이라는 단어를 모르던 우리 둘째 딸까지도 멸공이 뭔지 알게 멸공이 됐습니다. 멸공이 뭐야? 예. 그러니까 뭐 공산당 멸하다. 멸공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수없이 듣고 자랐던. 그렇죠. 일단은. 조국 재건의 총궐 위한 우리 국군 용사들은 이날 멸공 통일의 결의를 다짐하여 서울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전 뭐 군부대 있을 때 멸공횃불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일상적으로 썼던 멸공인데 요즘 친구들은 멸공을 안 쓰죠. 근데 사실은 정용진 부회장이 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장난식으로 쓴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논란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논란이 됩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한 정치인이 이 멸공이라는 표현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해서부터 정치적인 논란이 됩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이 멸공 표현을 특정 후보와 연관된 것 아니냐라고 자기 SNS에서 문제 제기를 공식화합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가 되고 어떻게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라는 반대 론파. 대한민국에서 장난식으로 기업인이 쓴 건데 이거 정색하고 못 쓰게 하냐, 표현의 자유가 없냐라는 찬성 론파로 나뉘면서 그렇군요. 논쟁이 뜨겁게 일자 정용진 부회장이 드디어 입장을 밝힙니다. 멸공은 기업인에게 현실이다라는 게 정용진 부회장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외국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기업인으로서 리스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 위험 때문에 보험 할증이 붙는 코리아 리스크도 기업인에게는 정말로 뼈아픈 굉장히 손실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색깔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됐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안 쓰는 게 맞다라고 다시는 멸공 표현을 쓰지 않겠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공산당을 멸하겠다라고 문제 삼은 측에 문제가 과다 문제 지적이다라는 반론을 네. 했었었죠. 근데 이제 정영진 부회장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마케팅 효과가 좋으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고 이것은 비단 신세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예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있었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워낙 애플 이미지를 그대로 대표하니까 근데 어떤 소비자가 이번에 나온 아이폰을 이렇게 쥐었더니 이게 와이파이 수신이 줄어든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사과를 안 하고 좀 가만히 있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펄펄 뛰고 어떻게 소비자 서비스 정신이 이러냐 그래가지고 애플이 막 흔들리고 그랬는데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나아지고 그랬고 테슬라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트위터에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삼아서 이렇게 한 얘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왜냐면 그거를 팔로워들이 믿어가지고 코인을 사냐 말하냐 그래가지고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 SEC에서 사기 혐의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정용진 부회장만 이런 노이즈 마케팅 그다음에 팔로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득도 보지만 손해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라든지 앨런 머스크 같이 유명한 글로벌 기업 CEO들도 같은 입장이죠. 자,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멸공 그 챌린지 그때 신세계 주가가 7%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신세계에 투자했던 친구들이 이제 곡소리를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멸공 챌린지를 할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과 중국에 물건을 더 팔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을 깎아먹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다라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얼떨결에 중국 시진핑 주석까지 이제 끼어들게 된 거예요. 시진핑 주석 사진과 그 밑에 이제 멸공이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멸북이 아니라 멸공이 멸공이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리스키한 거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마윈 전 회장이 실질적인 그 오너였던 엔트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바일 그 결제 시스템인데 그게 인류 역사상 사상 최대 IPO 그 기업 공개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맞아. 35조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근데 너무 이제 약간 업됐었나 봐, 이 마윈 회장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명회를 하는데 상하이에서 앞에 이제 왕치산이라고 그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 앉아 있고 이쪽엔 인민은행 이제 그 총재가 앉아 있어. 거기서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금융 시스템은 전당포와 같다.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왕치산이라는 시진핑 오른팔 앞에 말한 거예요. 찍혔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후에 이제 그 기업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취소가 되고 이 마윈의 개인 재산은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행방불명. 없어졌어. 그러니까. 기사 받으러 갔네. 그래가지고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마트 같은 사업은 철수를 했지만 그 중국에서 아직까지 화장품 사업이랑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면세품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나 이거죠 지금. 그래요. 그치. 아까 봉 교수님이 이제 그 오너리스크로 처음에 이제 예시를 든 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 건데 조금 궤가 다른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멸공이라 그러면 이미 지금 쓰지 않는 네. 이를테면 죽은 말이고 굉장히 오래전에 많이 썼던 말인데 그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기에는 약간 좀 키치한 맛으로 키치한 재미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냐. 이 멸공이란 단어도
2030 젊은 애들한테는 그냥 아주 옛날 이야기고 그냥 단순 조롱거리고 진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끝난 문제인 거야. 네. 남북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 문제고 그냥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번엔 재미난 현상이 우리 당의 이제 어르신들과 비슷하게 네. 또 다른 여당, 여당의 그 세대도 약간 문화적 꼰대가 됐다. 왜 이런 가볍게 넘길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정용진 회장도 저랑 비슷한 세대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세대예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뭐 친구처럼 인사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던 약간 캐릭터죠. 재벌 총수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막 사고 치면서도 잘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 네. 사실은 그 사태가 진지해지다 보니까 해명도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다고 진지하게 보니까 꼬여버린 거야. 이게. 이렇게 해명 안 되거든. 원래 장난이거든요. 사실은 그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어디에요? 정영진 부회장. 회장에 네. 아지트가 있더라고요. 요리해서 뭐 먹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초대받아가지고 그분이 직접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기관 기사. 그걸 먹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초대는 이 일이 있기 아주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에 이미 이제 확정됐는데 네. 마침 초대받은 날이 그 사건의 와중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니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짜고짜 멸공 그랬죠. 뭐라고요, 역시. 근데 웃더라고요.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노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즐기자라는 코드인데 이걸 너무 진지하게 받은 거예요. 진지하게 받고 여기서도 또다시 진지하게 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쪽에서 진지하게 나오니까 약간 아까 이런 거 있잖아, 코리아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본인이 좀 오버한 거예요. 네, 진지로 간 거예요. 그만 방금 말씀 듣고 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 논거들을 들여다보니까 공통적인 얘기가 이분이 과체중으로 군대를 안 갔다. 군대 안 갔지. 네. 네,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이제 멸공이란 말이 상대를 절멸시키겠다라는 센 단어니까 아니 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전쟁광 같은 단어를 쓰느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받아들이는 게 꼰대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 꼰대다. 아니, 꼰대다. 꼰대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야, 꼰대가. 꼰대. 아니 멸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전쟁광적인 표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거란 말이니까 예컨대 어떤 낱말의 사용을 그냥 사용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내버려야 되는데 매번 걸어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놀인데 정치적인 올바름 항상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다 죽은 말이고 사오고 그냥 놀이처럼 쓰는 건데 그런 말조차도 쓰지 말라고 정색을 하고 덤벼드는 것에 지쳤어요 애들이 너무 공감하는 말인데 너무 공감하는 말이고 전 누구보다도 오래전부터 P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왔던 입장이긴 한데 승리가 전혀 달라요. 그 말이 멸공이 PC적이지 않으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몰입해서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방아쇠를 당겼던 한 측면이 군대를 안 갔다는 사람이 과체중을 안 갔다는 사람이 왜 전쟁광 같은 단어를 쓰냐라는 말은 그 말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니까 쓰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역전된 내로남불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렇죠. 내로남불의 문제예요. 이거. 아니 내로남불이 아니라 아니 군대를 갔다 오든 안 오든 간에 어떤 인연적인 태도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군대를 가질 수 갔다 온 사람만이 반공주의자가 되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나는 또 공산주의자인데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저 강의실 분위기가 생각나는 게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학생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50분 되면은 끝내고 이제.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북한이 떠올랐어요. 북한이 이 논란을 보면 정말 손뼉을 치겠구나. 이게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썩어빠진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지주가 북한을 겨냥해서 멸공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것 봐라.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사전 교육하기 정말 딱 좋은 뉴스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유난히 이 멸공 논란은 조금 거북하다. 제가 아마도 이제 젊꼰인 것 같아요. 젊었지만 꼰대인 젊은 꼰대. 왜냐하면 이게 멸공이라는 게 적을 멸살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적의 범위는 어디인지 이 단어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공산주의의 핵심은 조선노동당인데 그럼 당원들은 다 멸살시켜야 되는 건가? 뭐 이런 폭력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아마도 멸공이라는 주는 거북함 요거는 제가 공산주의에서 와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종민 씨 어땠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아니, 저는 약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재밌게 하고 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나중에 갈등 요소가 돼버렸던 것. 우리나라에서 멸공이란 단어가 기본적으로 많이 오염돼 있다. 아직까지도 좀 오염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그 멸공이란 단어를 오용해서 과거의 군사 정권이 잘못 유린한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 희생자들 혹은 또 유족들이 남아 있는 그럼요. 혹은 전혀 뭐 일생에서 그런 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조차도 뭐 정서적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저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나는 저런 태도가 좀 문제가 되는 거 문제가 되는 거 본인은 전혀 젊지 않거든. 근데 뭔가 본인이 부족한 농구가 있을 때 자꾸 젊은 어떤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자기 농구처럼 가져다 대요. 잘 생각해봐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한두 끝도 없는 게 그렇다면 공산주의에 희생된 사람들의 희생은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왜 언급을 못하게? 네. 여기까지 가거든. 결국 이분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지하게 따지면 끝까지 진지하게 따지게 되면은 그 독재 시절에 당한 그 고통하고 전쟁 때 공산당한테 당한 고통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게 더 크겠냔 말이야.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고통을 어떻게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독재를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민주화 때 그 고통을 또 이용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갖다 말을 못하게 억압하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사실은 멸공을 하자는 얘기 아니잖아. 그 당시에 어떤 집단 히스테리 70년대 약간 문화 아이템 약간 네. 복고 취향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거기다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러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대 격차가 큰 거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자기 뇌 속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6070은 한국전쟁을 떠올리고 4050은 반공시대 독재 정권이 탄압했던 반공을 매개로 그걸 떠올리고 그리고 2030은 그냥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냥 싫어. 그러니까 멸공이 뭐 북한을 멸하자가 아니라 아예 북한하고 상대하기도 싫고 이런 감성, 감정이 배어있는 그냥 단어인 거예요. 자, 이 논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용준 부회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 이 멸공은요 27년간 불발이던 화산 같은 논란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올린 SNS 게시물인데요. 주적! 당시에 후보가 이런 말을 왜 쓰셨다고 하던가요? 후보가 북한은 주적이라 올린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저거 올릴 때 그 시점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렇죠. 북한에서 발사가 돼요. 수발이 발사됐죠. 북한이 어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인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 평양에서 발사하면 단 1분 15초 만에 서울까지 도달하고 낮은 고도로 날아 탐지와 요격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대응하는 게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해서 강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아, 근데 그 대책이라는 게 북한을 주적이다라고 이름 딱지만 딱 붙이면 이게 부적입니까? 그러게. 해결되나요? 이게 부적입니까? 그러게.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대책 없어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라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약간 변형기출 문제로서의 사상검증 아닙니까? 쓸데없는 질문이지, 쓸데없는 질문. 저는 누가 그렇게,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게 북한을 왜 주적이라고 해? 라고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우리의 안보를 실적으로 위협하는데도 분통수권자가 북한을 주적이라 못하네? 에서부터 문제의식이 논란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기 도발에 맞춰서 북한은 주적이다. 근데 여기서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명백히 구분해야 됩니다. 북한의 군부가 주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북한을 군사적인 개념으로 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북한 전체, 북한 인민들, 뭐 당,
다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협상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랑은 대화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 어떻게 북한은 주적이라고 해? 라는 것이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네. 저는 이렇게 단순화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정치인들이 공적으로 이렇게 발언한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주적 발언이 굉장히 과도했다고 보는데 후보의 발언이 그렇다고 그걸 또 전쟁광이다라고 몰고 가면 이것도 오버고. 그러니까 한 번 한쪽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계속 도발에 도발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나중에 언어로 통제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왜 주적이라는 이제 해시태그를 받아서 짧은 문장을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했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은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규정을 하게 되면은 제한이 되거든요. 예,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눈물의 씨앗이 아닌 거는 다 사랑이 아니에요? 다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아픈 것은 사랑이 아니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네, 그럼 얼마나 아프면 사랑이고 어디서부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규정을 하면은 내가 손해봐요. 내가 제한을 받고. 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이건 국가 안보와 생명의 문제인데 융통성을 둬야죠. 안보를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는 안보 지도자라면 선제 타격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일단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주적은 북한. 하고는 설명을 안 한다면 국민은 더 불안해집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돌연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93년도에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셌어. 너무 셌어. 진짜 셌어. 어렸을 때 봤는데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MPT 탈퇴는 너무 컸어, 북한이. 이때가 갈등의 최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야, 이날 때문이야, 이날 때문이야. 최정점. 맞아, 여기서 세상아. 아, 굉장히 진짜 셌어요.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굴바다가 되고 말아요. 굴바다가 되고 말아요. 와, 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협박이잖아, 협박. 굴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다만 그걸 네.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 자세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아니, 명백해. 회담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전쟁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뭐예요?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선이 미국을 부추겨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너가나는 것이 남부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흐리게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겨냥하거나 시간을 벌면서 실제로는 핵 개발을 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북한 핵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시점에 사재기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쌀과 라면 등 음식은 물론 유탄 가스 등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지금 40박스 좀 전에 그런데 다 나갔어요. 평상시에 뭐 한 6, 7대? 빨리 사놓으라고. 다 뭐하고 있냐고. 누가요?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재기. 사재기 얼마나 날렸는지. 와. 전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방백서는 북한이 주적임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개발의 시작과 함께 탄생한 주적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 불바다 발언이 있고 나서요.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불바다라는 말이 나왔고 정말 이 뭐 마트의 사재기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라면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예, 저 당시 기억나세요? 아, 저는 어렸는데도 이 불바다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이 세잖아. 네. 또 이제 이 놀라운 점이 이 불바다 발언, 우리 수없이 많이 봤던 저 불바다 발언이 나왔던 게 판문점 회담장에서 맞아요. 그 평화를 협상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여기에서. 사실이 맞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인 네. 것이고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끔찍한 말이 나온 건지. 예, 이때가 바로 소위 북핵 1차 위기였죠. 90년대, 93년도부터 북한은 아이 우리가 자유권 발동으로 핵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한다.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NPT, 핵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겠다 위협을 했고 또 우리는 이제 남북 비핵화 선언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전문을 보면은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경주할 것에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주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평화 통일을 같이 추구하는 파트너인 거예요. 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는 남북이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8차 남북 구입국 회담에서 북한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가 NPT 탈퇴했으니까 우리는 핵무기 보유할 권한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네. 유엔은 또 입법권이 있습니다. 회원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한 안보리 결의한 1718호가 통과되었죠. 그러니까 북한은 핵탄두를 포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유엔 네. 회원국으로서. 그때 회담장에서도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네. 남측과 북측 기자들 사이에 살벌한 분위기가 오갔거든요. 실제로 북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전쟁을 하겠다면은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남측 기자들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없으면 미국 여권을 준비하라. 이렇게 배짱 있는 발언들 떵떵했거든요. 근데 그때 네.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가 아 군사적으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이 고도화되면 서울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네. 경각심과 공포감을 우리 국민들이 가진 거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주적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썼던 것은 이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이제 등장했어요. 국방백서. 국방백서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각종 국방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발간하는 책자인데 네. 그런데 이제 95년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 상정하면서 처음 국방백서에 이제 등장한 것이 아, 주적이라는 그렇군요. 것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영상에 보면은 북한 그 박영수 대표가 보면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대본을 보고 살짝 보면서 읽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계획적으로 조율된 단어구나. 예예. 예.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당시 저는 이제 뭐 소령이었는데 이제 육군 본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발언이 있고 나서 바로 전쟁에 잘 대비하라는 그런 이제 지시들이 이제 계속 내려갔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은 이 당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항공모함 다섯 척이 동해로 이제 전개를 했었다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전쟁 직전 상황까지 이제 갔었던 그런 걸로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려고 했나? 그렇죠. 미국 분위기 당시는 전쟁 한다였어요. 일단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빠져나오냐면 주재원들이 빠져나와요. 그렇지. 외교관들하고 가족들. 딱 그때 98년도에 상사 주재원들이 다 미국으로 본국으로 귀환. 그다음에 외교관 가족들 다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그 94년도가 제가 대학 딱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할 시기였는데 지도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가서 잠깐 정리 좀 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너 지금 한국 들어가면은 어차피 못 온다고 전쟁 나기 때문에 그러면 넌 안 오는 걸로 하고 네 자리를 다른 애를 넣어주겠다. 이 정도 분위기였다니까. 94년 저는 대위였습니다. 인민군 대위. 아, 대위. 인민군 대위인데 제가 있던 부대가 헌성 그 부대였어요. 방사포 자주포 네. 소설 불바다 사정권에 두는 거 이게 항해북대 신계에 있는데
실제로 서울까지 사선권에 되려면 계속 장풍 개풍으로 솔직으로 나와야 돼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진지를 다 차지해서 이제 진짜 싸다면 써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걸 우리 조정이 만들었어요. 진짜로. 북한 전군 준조시 태세인데 이게 그냥 평소의 준조시 태세가 아니라 최고사령부 작전장교들이 다 군단마다 내려와있었어요. 날 따라 앞으로 자수포가 쫙 가는데 그렇게 나간 애들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42일 동안 갱도 생활했어요. 세수도 못하고. 갱도에 딱 가서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내가 이때 현지 기자였어요. 아, 북에서 평양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일부러 치는 네. 거구나. 이건 대화하자는 북한 공산 집단의 말버릇이에요. 전술이고. 이렇게 딱 보세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불바다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회담들이 북 회담도 다 트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회담의 방식이에요. 미천이 없는 놈들이 공갈적인 회담 메시지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아니고 저게 대화를 요구하는 어떤 워딩이면은 중간에 통역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너무 심각한 차이가 있는데. 기계를 만들어야 돼. 기계를.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북한의 대남 공갈 전략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부터 세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한 톨도 변한 적이 없는데 네. 대한민국은 정권이 계속 5년마다 바뀌어요. 나오는 분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놔요. 아무리 안 넘어가는 거 다 알지만은 또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 어떤 마찰도 없기를 바래요. 북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변함이 없는데 대한민국 맞아요. 스스로 변하고 북한이 변한 줄 알고 자꾸 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한 번 두 번 하면은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거든요. 이제는 북한에 세게 발언을 하면은 이제는 첫째는 무뎌지죠. 너무 많이 들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고 그게 대부분 맞죠. 군사 무력으로 보장이 된다면 이게 계속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말은 말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군사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거는 공갈이다. 거래에서 파는 공갈 호떡 있잖아요. 예. 이만한데 한 마리는 아무도 없고. 봉 교수님 말씀 맞는 게 북한이 그 뒤로 10년 동안 서울 불바다 발언을 4번 더 썼어요. 그리고 라면 사재기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벼랑끝 전술을 할수록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면서 북한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굉장히 목줄을 쥐는 부적절한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자, 주적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보면 말 그대로 주가 되는 적이라는 뜻이고요. 자, 오늘 이반갑에서는 사전의 의미,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이 주적이란 단어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주적은 북한. 자, 그러면 주적이라는 개념은 한반도에만 있는가? 그렇다면 북한 역시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의미만 보면 주가 되는 적,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자, 그럼 이게 주적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제한된 국방 예산을 갖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정해놔야 군사력을 어떻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평상시 이제 작전 계획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하는 단체는 다 적이다 이렇게만은 너무 많이 예, 러시아, 중국, 일본, IS 뭐 등등등 해 갖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월요일은 중국, 화요일은 일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 적을 정해놔야 밖에 뭐 통일, 외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군인들은 훈련하려고 그러면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응사격, 뭐 대응작전. 그러니까, 예. 주적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국민 전체가 야, 왜 주적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은 억제하고 피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어떤 경우에서. 그럼요.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또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점진적으로 평화 통일로 향하는 파트너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적이라고 부르면서 파트너다? 이건 양립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양립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적으로 규정한다면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군사적, 전략적인 고려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 또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북한 위협이 사라진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를 꼭 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과연 우리의 안보는 적이 있어야만 규정될 수 있는 안보인가? 아. 이거는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안보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솔직히 교수님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하긴 적으로 보자면 북한밖에 없지라는 생각 안 하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라고 있어요. 컨스트럭티비즘이 뭐냐면은 현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성된다는 것이 구성주의의 핵심인데 우리가 북한에게 위협을 느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것인지. 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총 있고.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는 경찰관 군인이 어떤 무기를 소지했을 때 위협을 느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 군인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은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밤길에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빨리 걷는데 계속 따라와가지고 뛰었는데도 따라와서 그 남자가 등 뒤를 탁 치더래요.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죠. 뒤를 돌아보니까 오빠더래요. 야, 넌 줄 알고 같이 가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뛰어가냐. 오빠, 어? 오빠가 죽는 줄 알았다. 오빠가 저기기로 한다긴 한데. 오빠가 저기라고. 오빠라는 걸 아는 순간 위협을 느끼지 않는. 봉영식 교수님이 저희 학교과 직속 선배님이시고 네. 제가 평소에 봉 교수님을 참 존경합니다만 방금 주신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난인데요?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서 북한에게 안보적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적이 탄생했던 장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선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불바다를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적이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은 그때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고 고도화됐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기 직전까지 갔고 미사일을 발사시켜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왔습니다. 즉 북한은 경찰관이나 오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과 수많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지니고 있는 선명한 안보의 위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 주적이라면서 어떻게 평화통일을 해? 라는 게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아까 고성균 장군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군사적인 용어고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협상을 합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평화협상을 해요. 심지어 종전선언까지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북한은 종전선언 했나요? 안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 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화통일협상을 부관하게 한다라는 말은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주적인 건 맞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걸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니, 아니 주적이 맞는데 왜 명시는 못해요? 굳이 이걸 문서화해가지고 네. 북한은 우리 주적! 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뭐냐면 명분을 주는 거예요. 공격하라. 아... 넌 우리 적이기 때문에 전쟁하자 이 말이냐. 돌려라. 평화를 해치는. 부에노 메스키타 교수라고 미래 전략 예측가예요. 워낙 그 많은 것들을 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CIA에서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전쟁사를 통틀어 봐가지고 전쟁하기 직전까지 너는 내 적이다! 라고 명시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순간 선전포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맞는데 그걸 굳이 그걸 명시화시켜가지고 상대편에게 명분을 준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제안보는 네. 정말 내로남불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나라가 국방부가 있죠? 있죠. 네. 그 국방부 영어 명칭을 보면 Ministry of Defense. Defense예요. Ministry of War. 아니 Ministry 아니지. of Offense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서 군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명분이.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네. 시기별로 좀 달라요. 그리고 더 심한 표현을 미국도 북한에 대해 썼는데 악의 축. 악의 축이라고 썼잖아요.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대표적인 대량 살상무기 개발국이자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xis of evi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not permit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s to threaten us. 이거는 주적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 종교적 의미 다 몰아넣어서 적대감 고취시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적이란 말도 박정희 정부 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괴뢰 정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북괴. 북괴, 맞아요. 근데 이제 불바다 발언이 있고 핵개발하고 NPT 탈퇴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긴장이 고조되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단결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네. 대통령이 쓴 거야, 주적이라고. 그리고 그럼 군인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또 주적이라고 말을 쓰냐고. 그때는 또 다른 표현을 써야지. 그렇죠. 북한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 수준에서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틀림없죠. 우리는 지금 전쟁하다가 지금 휴전하는 상태거든요. 해마다 북한군은 차고사는 건 전투명령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국방백서는 없어요, 북한에. 전투명령에 미제와 남선 게르도랑을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공군은, 해군은, 육군은, 화학전, 공병전 이만큼 나와요. 그거 군인들이 죽자고 하고 있어요. 그 훈련하는 걸 우리 적이 아니야? 동포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종류의 토론이 늘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애초에 결론을 바라고 하는 싸움이 아니기에서도 하고 두 번째는 아무도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없어요. 네. 없어. 휴전 국가야. 없는데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질문으로 이게 늘 바라야 되거든요, 이 논쟁이.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단어 자체에 대한 논쟁이지 북한은 적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정부나 모든 시기에 적을 둬요. 적이 있어야 정부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미국은 애초에 나치 독일이 주적이었고 아프가니스탄이 주적이었을 때도 있고 이라크가 주적이었을 때도 있고 북한이었을 때도 있고 지금은 러시아죠,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는데 네. 우리가 꼭 주적이란 단어 하나에 천착을 해가지고 변화하는 국가 정세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이제 독일 말 Die Sprache spricht라고 하는데 언어가 말을 한다 그래요. 언어가 말을 한다 그래요. 어떤 낱말을 딱 도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명된 쓸데없이 발명된 개념이 저는 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게 군사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열받은 거야. 열받아서 하나 만들어 썼단 말이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부적절하니까 없앴어. 근데 또 상황이 또 달라지니까 또 넣으려고 해. 이때마다 이제 계속 그 논란이 이제 벌어지는데 1994년 이전에 계속 우리는 군사적으로 북한하고 대립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건 논쟁인데 보수에서 이게 말을 만들었는데 지들이 만든 말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적을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쓸데없는 집착이라고 봐요. 그게 잘못된 게 예컨대 네. 국방백서에서 표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NPT 탈퇴 이후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등재된 이후 현 정부를 제외하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이라는 개념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햇볕 정책가 만들었던 DJ 정부에서도 북한은 적이라고 국방백서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치 보수 정권이나 아니면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의 대내 결속을 강화해서 만들어낸 아무 의미 없는 개념이다라는 말에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게 잘못된 거고요. 김대중 정권에서 주적이라는 개념을 그냥 썼던 것은 그 전에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 바꾸자고 또 난리가 날 거니까 그냥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국방백서에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또 다시 늘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도 썼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그렇게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많은 나라에서 뭐라고 쓰냐면 그 주요한 위협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정일조차도 미국과 남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북한이 올해는 열병식 대신 무기 전시회를 열고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주적은 전쟁 자체지 남한이나 미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북한 사람들보다 유연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주적이라는 것은 군대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적이라는 용어가 쓰인 지가 이제 우리가 20한 5, 6년 이상 이제 됐어요. 하나의 이제 군대에서 문화가 형성됐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멸공 논란을 이렇게 했듯이 없어졌는데 무슨 뭐 멸공이야 했듯이 계속 쓰던 주적이든 아니면은 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적이란 말이 싫으면은 주요한 위협이다. 그렇지.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정신교육 시킬 때도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주지시키고 병사들한테. 그리고 우리의 적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통수권자부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령, 대령, 이 대대장, 연대장들이 병사들한테 야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 적은 북한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못한다는 거지. 에이 이거 아니야 내가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진짜로 못해. 결국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감수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휘관은 야 이거 스마트폰으로 병사가 우리 대대장이 주적이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장군님 말씀 들어보면은 북한을 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표현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적이라는 개념이 빠진 국방백서를 보면은 지금의 국방백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예.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와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죠. 존재. 그러면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니라고 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네. 지금 거기서 논한 것은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다 두루뭉술하게 지금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누구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애매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군사력 전체가 사실은 북한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중국기가 그다음에 러시아기가 뭐 방공 시끌리고 막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못한단 말이죠.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사태가 벌어. 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지금 장군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오히려 이 주적 개념을 빼야 된다, 빼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군사력이 대북 전력에 그냥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모든 뭐 그 작계나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을 수준으로 최소 수준으로 두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오케이.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 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굉장히 급속하게 전체주의화 되고 있고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겨눕니까?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겨눕니까? 자,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 하는 것만큼 떳떳하게 제 목소리를 못 내냐라는 불만 의식의 연장선이고 집권 여당이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느냐라는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 의식의 연장선에서 이 주적이라는 논쟁이 나온 거지 주적을 쓰는 사람은 고루하고 경색되고 평화통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 절반에 대한 모욕이라고 봐요. 아니요. 네. 저는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적이라는 것은 그 비판을 하면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한번 뭔가 뜨거워질 것 같아서 이만갑 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적을 쓰는 사람은 고루하고 경색되고 평화통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 절반에 대한 모욕이라고 봐요. 아니요. 네. 저는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적이라는 것은 그 비판을 하면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한번 뭔가 뜨거워질 것 같아서 이만갑 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예, 토론자 포함해서 10분 토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 토론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대담에 앞서가지고 이만갑에서 네. 이 리서치 기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네. 이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네. 10대부터 60대 연령대별로 100분씩 네. 600분에게 조사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북한을 우리나라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맞다가 51.8%, 뭐 아니다 48.2%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9.8%가 북한의 군사 위협과 무력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36%가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할게요. 북한은 화학과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적이 아니다.
또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주적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대해줬습니다.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주적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라고 대답한 곳이 33.9%고요. 중국이라고 대답한 게 32.5%였고요. 미국이 의외로 4.5%가 나왔습니다. 아마 요즘에 그 올림픽 영향 때문에 중국이 주적이다라는 응답이 지금 보시면 32.5%예요. 갑자기 높은데. 헌법 판정을 해? 나는 주적이구만. 이렇게 저게 오히려 놀라운 점이 베이징 올림픽 전에도 저는 중국이 저보다 높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예, 문화공정도 그렇고. 시간 조금 지나면 중국이 북한을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여기다 맞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걸 갖다가 국방백서 표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난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국민들의 48.2%는 주적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국방에 있으면 계속 시비가 되는 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초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그다음에는 북한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 정부의 대적관이 없다라고 문제를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주적이라는 표현 속에서 아주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고 네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북한이 주적이라 생각하는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디냐 20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천안함 연평도 폭격되는 거래요. 뉴스 특보입니다.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장병 104명 가운데 4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체 뒤쪽부터 침몰 중이며 공격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연평도 일대에 갑자기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포탄 세례는 10여 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집에 사회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포성 소리는 멈춘 상태입니다. 천안함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연평도는 뇌가 뒤집났어. 내 이해를 못했어요. 꼴을 막 써가지고.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략이거든. 그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라고 들었을 때 먼저 떠올리는 대적, 적대적인 개념이 우선돼 있고 4050은 우리의 성은 동일이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단일팀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2030, 아니 우리 국가대표 포기하는 걸 왜 해? 그건 불공정이 단일팀을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2030의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는 한국이 하나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분단된다는 게 심리적으로 납득이 안 됐던 세대고 우리는 그 교육을 받고 자라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대들은 아예 그냥 별세계인 거예요. 우리의 체험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대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확 달라지고 또 저런 이슈가 나오면 확 달라지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 여론조사가 보여준 건 분명한 거거든요. 북한이 갖고 있는 이중규정이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반반. 그렇지. 하나는 최대의 군사적 위협이고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다라는 거.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걸 갖다 주적이라고 명시하느냐 아니냐나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주적이라고 명시할 때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 그 강경책이 그 보수 정권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대북 완화책은 또 민주당 정권이 해왔던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둘 다 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미국 디자이너 중에 칼빈 클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유명하죠. 칼빈 클라인의 미니멀리즘의 핵심이 뭐냐면 적을수록 많다. 그리고 요란하게 레스 이즈 모어. 너무 이렇게 치장하고 뭐 그거 뭐 하고 할 게 아니라 딱 에센스만 살리는 패션이 제일 좋은 패션이다. 심플하게. 네. 원래 건축가 그게... 리스 반 데어 로의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오히려 이렇게 네. 규정해 놓는 바람에 규정해 가지고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명분을 준다 이거죠. 명분을. 그러니까. 딱 예 하나만 들으면 뭐냐면. 부시 행정부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이 위협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교도 더하면 더 좋지 않냐, 강원. 그랬더니 부통령 딕 체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악의 세력과 협상하지 않는다. 네. 때려 부술 뿐이다. 그리고 나서 부시 행정부 동안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진전도 아니고 낮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자산인 유연성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 동의하고
외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당연히. 네. 그럼 대통령도 외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60만 대군의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헌법 74조 1항에 의해서. 그럼 60만의 대장이 명확하게 지침을 줘야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중국, 러시아, 일본 이것이 다 위협이다. 네. 혹은 뭐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군 입장에서는 위협이라고 적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비책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군대의 임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기. 아니, 네. 난 저거를 정말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어떻게요?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주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이제 메인 에너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도 그 메인 에너미 주적이 있나?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제 우리 각종 포털 사이트에 이제 메인 에너미 또는 뭐 크리티컬 에너미 쳐보면 뭐만 나오냐면 우리나라 언론 보도만 나와요. 북한과 이제 한국 관련 그 뉴스만. 우리나라 보도를 인용하는 보도도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저걸 인식을 하냐면 threat으로 인식을 해요. 위협인 거예요. 그러면 enemy와 그러면 threat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냐? enem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적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country at war with us예요. 우리와 현재 군사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국가가 enemy예요. 그런 반면에 thre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어하는 수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그러니까 항상 트랫이에요. 위협이에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데가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북한, 일본, 중국이 에너미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셔야 되죠. 네네네. 적대 관계는 체제의 혈액형이 다른 데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어차피 네. 77년간 대적해오고 있는 관계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적이냐 아니냐 이걸 차치하고 네. 북한이 법을 봅시다,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전국적으로 청산하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 공동의 번영이 어쩌고 저쩌고. 네. 대한민국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그 위력을 다 뽑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 통일을 하겠다고 네네. 딱 규정해놨어요. 이 야심에 변형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은 주적이라고 딱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있어야 돼요. 네. 북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북이잖아요. 이북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통일이 돼서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저기에 나왔던 것처럼 화합하고 평화를 이끌어야 되는 존재이긴 해요. 근데 연평해전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희생이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놓고 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임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한번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6.25의 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6.25라고 읽어야 되는데 애들이 6.25라고 네.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저도 나이가 이제는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엄마랑 아들이랑 6.25에 대해서 싸움을 한대요. 엄마는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러고 초등학생 아들은 아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6.25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가지고 이뤄진 전쟁이다 위해서. 근데 두 분 다 맞기는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아이들이 6.25를 모르고 6.25라고 읽는 거는 대단한 미스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을 상대로 주적 개념이 있어야 없어야 하는 게 필요한가 만가는 체험을 통해서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군부대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정군 장교들이 강연한 가로 들어간 조화인데 북한 자국하는 발언 좀 참가해달라. 그래서 어떤 발언이요? 일단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자국적으로 북한에서 한멸 느끼지 않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내가 탈북자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 꼭대 지침이 이래요. 안 해도 돼요. 나가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엄청 혼났던 적이 있는데 정치 지도자가 국군 통수권 대통령이겠죠 아마 주적으로 삼냐 안 삼냐는 군인들에게 특히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우리의 적을 없애버리고 저 김정일 같은 통치자를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걸 네. 제가 처음 보고 학생들까지 총들고 나갔잖아 걔들은 당에서 하락군은 이런 애들을 상대로 야 쟤네 적 아니야
우리 평화 통일의 대상이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저는 막 겪어봤기 때문에 좀 무섭다 생각이 들죠. 이 주적 발언, 이 논제의 시발점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분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그 발언을 할 때는 근거 없이 그 얘기만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한 해석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적은 맞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은 안보관도 투철해야 되지만 평화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상대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미 대화를 하기 전에 서로에게 불신감 쌓아줄 수 있는 씨앗을 먼저 심어놓고 대통령이 됐을 때 뭘 하자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말문이 트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 키워드 주적. 자, 근데 이 싸움의 시작은 당시 윤석열 후보의 SNS 글이었죠. 이게 언어라는 거를 누가 바라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언어가 또 그만큼 우리 사고의 확장을 방해하니까. 주적은 북한이란 말을. 이 자리에 있는 뭐 우리가 했으면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가 했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논쟁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이 질문을 재차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아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끝나고 이런 거 보니까 묘한데요? 저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혹은 우리 보수 진영하고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진영 차이가 안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라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빼먹지 말고 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저것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정부가 못 불렀어요. 발사체. 불상이라서 불상. 불상. 불상의 발사체. 이상의 뭐. 네. 불상, 불상. 이상해.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니까 이제 대선에서 어떤 태도냐 자세냐 입장이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아요. 누가 적인지 누구와 대응해가지고 우리를 지키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위에서 뭐라고 싸워도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 싸움이고 그분들의 이권투쟁이라고 보고 용도를 보세요. 주적이란 말의 용도. 간단합니다. 안보랑 아무 상관없어요. 첫째는 뭐냐. 상대 후보 사상검증용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번처럼 지지결정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당에서라면 오케이인데 대통령의 직을 수행을 그 자리에 나온 분이라면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튼튼한 안보의식을 기반하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야 한다라는 합리적인 안보관을 갖고 있는 분이 자 지금부터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개념을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 두 팔 벌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출마하시려는 의도가 지난 네. 국방백서에서 주적이 빠진 지난 5년간 우리 안보가 주적이 있었을 때보다 증대됐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북한을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적어도 그때도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할 말 할 줄 알면서 언제든지 북한과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를 이끌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의 안보관이 있느냐라는 또 하나의 검증 질문으로 봐주실 필요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것은 결국 어떤 뭐 표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국방 백서를 사실 국민들이 다 읽지는 않죠. 읽은 사람 아직 못 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에 노출되는 이런 것을 보고 어떤 그 후보자들의 어떤 그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판단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는데 군 외에는 논외로 하고 군 내부적으로는 네.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국방백서지? 네, 네 국방백서 그것이 안 되니까 군 바깥에서 쓰는 건 얼마든지 뭐 안 써도 되는데 군 내부적으로는 뭔가 목표를 정해줘야 된다 국방은 필요한 게 네. 얘기하기만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할 때 네. 국방위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일본 문제예요. 예. 일본은 우리의 적이냐. 왜냐하면 네. 독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의 독도 도발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외무성은 한술 더 떠 동해를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 중에 우리 독도에 군인을 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 지금 경찰만 가 있고 경찰만 가 있죠. 가 있거든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언제 그 먹으려고 할지도 모르고 네. 정치적 야욕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인을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럼 국방부랑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렇게 하면 사실 더 자극하잖아요. 오히려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전 세계에 관광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을 오히려 해치는 이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너 친일이냐? 단순 논리가 네, 말을 못해. 우리 영토에 우리 군대 배치하자는 걸 반대해. 그런데 네. 일본보다 우리 삶 속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북한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논쟁이 굉장히 필요한 논쟁이고 건강한 논쟁인데 네. 단 하나 국방에서 만약에 일본이 주적이다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요 교전 수치, 작전 계획 그리고 무기 체계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와 군사가 문제도 있고 타당할 네. 때도 있는데 북한이란 존재는 일본에 비해서 훨씬 우리한테 민감하고 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일본이 침공을 하면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 군사적상 해군력이나 공군력이나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제 평화헌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그래서 진짜 군대를 갖게 된다면은 그들의 함대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잠재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린 또 군비를 또 증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게 되면은 일본은 이제 부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적이 있어야 주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부적이 돼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적은 누구야? 부부적. 부부부적은 누구야?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도입하려면 엄청나게 또 말이 많거든. 그다음에 당 대통령이 되면은 군사적인 부분만 아니라 남북관계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게 강경한데도 불구하고 중국군 사열대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30여 개국 정상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천안문 성루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군이 어떤 군대입니까? 6.25 때 우리 쳐들어온 군대고 그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으로서 네.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쪽이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도 대통령 되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 진보 쪽에 진중거 교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 안 돼. 김성민 대표님 한마디만 좀 더 해주세요. 지금 국회의원님 얘기도 듣고 교수님들 얘기 듣고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 논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확실하게 명심해야 될 건 북한은 안 변한다는 거죠. 네. 북한의 소위 적화통일로서는 죽어도 살아도 안 변하는 건데 한국군이 북한을 어떻게 보냐 한국군 통수권자 될 사람이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하고 네. 이게 군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좀 주의를 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서 24.6%만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적이 꼭 있어야 되는가? 적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가? 그런 나라가 있죠. 북한이잖아요. 통일하기 전까지는 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북한의 존재 이유인데 우리가 꼭 북한하고 닮아가야 되는가.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느낀 게 별로 생각에 차이가 없어. 하태경 의원님이나 장군님이나 우리 김진기 잖아 생각에 차이가 없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핏대 올리면서 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도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냐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발화해서 던짐으로써
싸움을 부추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정치인들 때문이네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국방백서에 적든 말든 간에 국민들이 모르면 뭘 모르고도 관심 없거든.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뭐 경선장이나 아니면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됐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이만갑을 웃으면서 보고 있을지. 아니 저기 결과를 예측을 하시고 한 말씀 하시죠. 아 갑자기 이러니까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아무튼 지금 대선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뭐 사필 규정이고 지난 5년간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합니다. 자 이번에 졌어. 진경으로. 책임을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나대지 않겠습니다. 자 어느 국가에서도 없는 이 토론 주제였죠. 주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적은 북한입니까? 아닙니까? 해외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탈북이 납치설이다. 사실상 국정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탈북을 시킨 게 아니냐. 국정원 애들 한국 정부에 이제 SOS를 날렸어요. 이제 시간 문제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한국 간다 아닌 얘기도 안 했고 짐을 쌀 때도 한국 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